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마징가 Z DVD입니다. TV 시리즈 DVD고요. 제가 사게 된 이유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 자막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주문하겠다 보다는 이제 중국어 나라 이런 데서 올라왔길래 바로 사겠다고 말을 했죠. 네, 전체 관람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이쁘게 마징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옆에도 이렇게 그림 보시면 마징가 등장 인물이라고 해야 되죠?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CD 한번 볼게요. CD가 하나가 케이스에 여튼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마징가 Z 1편부터 4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로봇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각그 이게 DVD는 아닌가 보네요. DVD네. 편별로 6개 정도, 5개에서 6개의 네, 종류의 DVD가, 그러니까 편이 들어 있는 거죠. 6편씩, 5편씩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6편, 5편이니까 12개, 22편이 들어 있어요. 근데 총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연소자 전체 관람 과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만 뽑지 않았냐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 별로 랭귀지는 일본어, 한국어 자막 들어가 있고요. 원래는 72년 TV 방영작인데 2004년에 다시 제작한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죠. 네. 뭐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고요. 네. 뭐랄까 커버, 그치? DVD 커버의 뒷면은 주요 장면, 앞면은 각각의 아주 이쁜 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샀다고 보셔야 되죠. 네. 그림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시할 만나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번씩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 안에도 이렇게 그림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네요. 한 번씩 딱 보겠습니다. 오, 그림이 다 다르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림이 다 달라요. 중복되는 그림도 있군요. 케이스랑. 근데 요게 이제 여기 하나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없더라고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전 주인이. 그러면 기스가 난다는 얘긴데. 이미 났네. 네. 어차피 소장하고 볼 거니까. 그래서 네 편이 있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마징가가 이렇게 마징가 그림이 탄생을 합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4편으로 끝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더 있으면 더 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징가 Z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태권브이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징가 Z 탑승해서 머리 위에서 조종하는 그 마징가의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마징가 Z는 달리는 모습 일품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징가 Z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달리는 모습에 반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이거 플레이해보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플레이 일부를 보여드린다거나 또는 뭐랄까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